우유하고 짠 라면. 언대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언대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짠 우유하고 짠 라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우유를 부어줬는데 우유는 한 450ml 두 개 기준 이 정도가 적당해요. 짬뽕라면 다 상관없는데 저는 이게 면이 쫄깃해서 맛있더라고요. 반반이에요. 그 다음에 건더기 스프도 넣어주고, 너무 센 불에 끓이면은 얘가 분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중불에다가 그 다음에 면을 넣고 끓여줍니다. 우유는 이렇게 거품이 나죠. 면이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지면, 스프는 두 개 다 넣으면 짜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는 다 넣고 하나는 한 절반만? 보통은 치즈 넣잖아요. 치즈 넣으면은 더 걸쭉해지는데 밀가루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유랑 면만 끓여도 걸쭉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처음에 많이 잡으면 안 돼요. 나 스프 두 개 다 넣었거든요. 어떡하지? 그럼 벌써 이렇게 국물이 걸쭉해졌죠? 이대로 면이 익을 때까지 끓이면 돼요. 그럼 딱 적당하게 걸쭉해질 거예요. 아, 집에 파마산 있는데 넣고 싶은데 참을게요. 우유를 너무 많이 잡으면은 얘가 묽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농도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럴 땐 치즈를 넣던지 해야 되는데, 치즈가 집에 없을 때는 그냥 애초에 우유를 적게 잡는 게 낫겠죠? 와, 나 진짜 딱 맞췄다, 진짜 우유. 그래서 불을 끌게요. 국물이 거의 없죠? 걸쭉하게. 여기다가 향미유 넣고, 기름은 불 끄고 넣어주세요. 불 끄고 넣고 한번 이렇게 섞어주세요. 크림 짬뽕 끝! 잘 먹겠습니다. 치즈 안 넣었는데도 진짜 완전 꾸덕해요. 진짜 꾸덕해요. 근데 제가 스프 한 개 반으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두 개 다 넣었잖아요. 좀 짜요. 불닭처럼 비빔라면 이런 건 상관이 없거든요. 소스를 다 넣어도. 근데 원래 국물라면 스프를 이렇게 국물 없이 먹을 때는 조금 덜 넣어야 돼요. 보통 짬뽕라면은 면이 약간 좀 두툼하잖아요. 이게 확실히 좋은 게, 그냥 일반 얇은 라면면으로 불닭가루보 막 이렇게 만들면은 쉽게 퍼져요. 근데 얘는 면이 두꺼워서 잘 안 퍼져요. 면은 얘 면인데, 이제 소스는 핵불닭 소스에다가 불닭가루보 이렇게 만들면 진짜 맛있겠다. 저 이거 오늘 이거 먹으려고 오늘 참치도 안 먹었거든요. 아, 우유랑 딱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스프는 꼭 다 넣지 마시고요. 따라게 드시는 분은 한 개 반, 아니면 싱겁게 드시는 분은 두 개 끓일 때 한 개만 넣어도 돼요.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우유하고 짬뽕라면 이 두 가지 재료로만 크림 짬뽕을 만들어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우유 양입니다.
기억해두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